애써서 이제 저기 기울가에 가서 반신욕 좀 하고 와. 언니 아까 저쪽 가서 하고 왔더니 시원하더라. 아유, 아침 일찍부터 하려니 아무리 젊어도 힘들어. 우리 건우가 그러더라. 힘든 건 젊으나 늙으나 똑같다고. 회복만 빠르대. 지랄하고 자빠진대. 이제 좀 쉬어해. 아유, 고생했어요. 아, 오늘 그래도 토요일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장금이 언니가 기분이 많이 좋아. 근데 의자가 이게 텅텅 비었는데 뒤에는 왜 저 서서 팔짱 끼고 쳐다보고 지나가나? 아유. 왜 웃나? 아유, 니들은 참 오랜만에 본다. 영원한 우리 내가 질래 이제 큰 언니가 큰 엄마가 됐으니까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 나는 어떻게 연인 사이로 갈라 했더니 안 되더라고. 왔어요. 예, 거기 편하게 앉으세요. 아, 일부러 내가 선을 넘을까봐 일부러 자기가 먼저 선을 긋더라고. 내가 지 엄마라고. 나 이제 그러면은 자기한테 말 막 가도 된대. 내가 엄마잖아. 질레야 거기서 빵 먹고 있어. 엄마잖니 엄마. 이제 내가 너무 귀찮으니까 나를 엄마로 해놓는 거야.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고맙고 어제 본 대추 축제 오프닝을 너무나 여러분들 덕분에 잘했어요. 이제 22일까지 죽기 살기로 우리 최고봉 공연단 그 다음에 우리 질레 딸하고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면 돼.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엄마들이 지금 엿장수 안 본 지가 오래됐어. 까자묵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들이 노래를 하면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아버지 알겠나? 엄마 알겠나? 이러니까 나소리가 저 뒤에 와서 우울증이 생기잖아. 언니 여기도 강원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표현력도 없고 박수도 뒤늦게 나오고. 나소라 좀만 있어봐라. 한 이틀 3일이 지나면 엄마 아버지들이 이제 마음쪽으로 박수도 치고 앵콜 앵콜 할 거다 했는데 오늘 이틀이 돼도 그놈의 표정은 똑같네 아주. 아유 좀 웃고 활짝활짝 웃고 좀 그래. 아유 자 제가 다수니까 목구멍을 좀 다듬을게요. 예. 저는 강원도에서 왔어요. 강원도. 예. 강원도에서 자존심 타이틀 곡을 다시 얻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장금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구멍이 안 나오는 관계로 천천한 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분위기 좋냐. 이런 분위기를 원하는 거야. 열심히 할게. 엄마 아버지 알았지? 아버지 힘들면 대가리라도 끄덕대라. 아유 고마워. 장군님 그 언니 수건 좀 갖다 줄래? 미안해요. 사람도 부부지가 없어요. 어서 열어
무엇이 이렇게 힘든지. 그래도 이제는 한 길만 쭉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정상이 나를 보고 뒤없이 살라하네.
나 설량이 이리 교육시켜놨나. 하, 나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야,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 이거 봐, 이쁜 것들이 엄마야 앉으니까 뭐 분위기가 좀 산다. 어제는 이 시간에 내가 또 했거든. 어떤 아버지가 꼭 요 앞에서 졸고 자빠져가지고 눈썹부실 금방 하고 와서 왜 엿장수 앞에서 자빠져 자냐고. 오늘은 자는 사람 없어. 그나마 다행이다. 내가 아주 뒤지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쁘지. 아유, 가까이서 보면 대가리가 작지요. 아, 근데 야면에는 대가리가 크다고. 전 지랄이야. 아니, 근데 내가 우리 딸하고 어제 거울에 이래 맞춰보니까 3:1이더라 내가 자네 아버지가 조금 대가리가 작았어. 조망만 해. 아유, 그래도 지 저게 그래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좀 뭐 대가리가 작. 아버지요, 좀 빨리빨리 끼 나와요. 조금 있으면 자리가 없다니. 내가 어제 그래 누누이 말했잖아. 빨리빨리 와서 앉으라고. 저 서 있는 것들은 끝까지 서 있네. 여도 아파라 이제는. 나도 이제 고리닭 아파서 그래. 나 가수잖아. 지금 여 절대 아파라. 나는 지금 가수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공연만 하러 나왔지. 누가 한번 옆한다 그래. 그리고 엄마요, 엄마는 왜 연장수 앞에서 그래 옥수수를 맛있게 먹어요? 아, 나 내일부터 있잖아 옥수수 팔라고. 아니, 옥수수 장사들은 있잖아 그냥 쪄놓으면 되고, 번데기 장사들은 그냥 있잖아 이래 끓여놓으면 다 살쳐먹거든.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품반님들을 보면은 그 엿 3,000원짜리 먹는 게 있잖아. 저 지랄병을 다 해야지. 그것도 엿 먹으라고 하면, 아이고 잠깐만아, 오빠가 당이 있대. 오빠 무슨 당이 있는데, 무슨 당이 있나고 하니까 뭐 지가 민주노동당에 있대. 와, 나는 있잖아 이제는 지쳤어. 그리고 곤방 왔어. 뭐 이러면 좀 이따 산대. 그리고 다 도망가고. 언니 사진 찍는 거야? 뭘 찍는 거? 아니, 얼굴을 찍어야지. 왜 남의 밑구녕을 찍고 그래. 아, 나 죽겠네. 아, 진짜. 나 있잖아, 공주 대백제전에 가서 나 자꾸 남자로 오해받았잖아. 그래가지고 동생아, 나 있잖아 요번에 우리 딸이 좀 벌어가지고 엄마 저 좀 키워준다 그랬어. 내가 젖이 작으니까 자꾸 여자야 남자야 물어가지고 내가 두노 밭에다가 한 꽂아버리고 왔어. 저는 여자예요. 제발 좀 그런 식으로 묻지 좀 말아요. 여러분들은 한마디에 저는 상처를 무지 많이 받는 여자예요. 한 곡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경례. 우와, 오늘은 너들 때문에 언니가 기분 좋아졌어. 역시 우리 딸 체계를 잘 잡아놨네. 네. 좋아. 터미널에. 체계 이거 좀 줍니다. 뚜껑을 딱 열면 차차 뜨거워. 외로운 꿈이 울고 있네.
찍으려면 만원짜리 하나를 주면서 찍어라. 뭐 반지는 50년대 반지 알바지 끼고 나와가지고 어머 어머니 항상 두루두루 행복하시고요. 우리 딸 좀 많이 사랑 좀 해줘요. 연인에서 이제 엄마 딸로 됐어. 나는 살고 싶지 않아. 가요. 누가 흔들었어요 언니? 네? 오래 한 거 아니야? 손수건을 왜 여기서 흔들어요? 아, 돈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 좀 조심 좀 해주세요. 나 깜짝 놀랐잖아요. 이양홍고 이거 한 장 주시면, 안 돼요? 아, 지갑을 그쪽에 놔두고 왔다고요? 이런 행사장에 나올 때는 제가 어제 교육을 시켰잖아요. 농협에 들려갖고 3만 5천 원 찾아오라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사모님들 항상 조아님. 난 너무 좋아해. 잠깐만. 별이님. 아이고, 세상에. 야, 니네. 저기 언니는 이런 것도 안 읽어주지. 언니는 할게 없으니까 이런 거 막 읽어줘. 딸아, 딸 어디 갔어? 아, 딸이 살아있네. 나 어제 뒤졌는지 알았어. 전파리 오빠가 왔는데 밤에 추웠거든. 아우 세상에 왜 그러신 거? 아우 세상에 있는 거 그냥 집무사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진짜 감사해요 언니. 아유, 언니는 뭐 없어요? 별이요. 아우 세상에. 어, 왜 그래? 아유 세상에 감사해요 언니. 어 공주님 짤랑이. 아, 매니저 개누구종자야. 우리는 언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나. 뭔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라. 사람 한 장 하겠네. 내가 너무 기분 좋아 엄마. 이거 옆팔려면 하루 종일 걸려. 어제도 하루 종일 옆팔아가지고 98만원 팔았어. 그래갖고 여간비만 지금 마이너스 오늘은 28만원만 돈 주면 돼. 그네 돈 벌었어? 어? 오늘 물 좋은 언니들 많이 왔어. 어? 좀 너도 옷 좀 갈아입고 티팔스로 갈아입어. 티팔스 뭔가 변화를 줘. 맨날 급발수 입지 말고 언니들이 뭘 원하나 이런 걸 알아. 막 이렇게 한번 나이트클럽 가봐. 제주도 그 뭐야 뚜껑 열리는 나이트 뭐야 도움 어떻게 알아서 개무종자야. 그거 하잖아. 솔직히 그 나와갖고 옷 사올라다 벗고 티반스 입고 가들이 뭐 좋아하고 싶어 하나? 왜냐면 들어오는 손님들의 만족을 위해서 너랑 나랑 오늘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는 티반스 갖고 왔어. 빨간색. 너는 뭔 색이야? 어쩜 내 거라도 입어. 브라통 피자 나와도 입어 그냥. 어? 파란색 해서 태극기 해가지고 이게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가릴 때가 중요해요. 너 이거 잘 봐. 아니야 우리 딸은 그런 거 막 하면 안 돼. 오늘 그냥 가만 앉아 있으래. 지금 아침에 많이 해서 아 힘들어 지금. 그럼 야 너 왜 이래. 아들이 큰일 났네요. 병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건우야 언니 말 잘 들어. 야 뭐 그 뭐 나이트 음악 이런 거 없나? 딱딱딱 할 때 낙엽 치잖아. 조금 있으면 내장 사네 낙엽. 그래갖고 하이라이트 시간에 사실 이 브라통을 딱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빵빵빵 해가지고 낙엽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빡 가리면은 여자들 난리나요. 왜냐면 이거 다 보여주면 안 돼. 아유 아버지 한 장 안에 입원 해볼래 해가지고 가자. 뭐야 클럽 디스코 늦었어. 늦었어 가. 아 이거 다음에 사랑하고 사랑만 눈물만 이어줘. 개무중자 이거라도 꽂아봐. 이거 어떻게 뽑는지는 모르겠다. 아유 시부라 줄이나 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나. 아 디스코로 우와. 아 어디서 왔느냐고 누르셨나요. 저 산더 꺼
우리가 끌어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같나? 단지 봐봐. 얼굴을 봐봐. 어디 봐서 엄마 내가 여장수 같이 보이오. 눈, 코, 입이 뚜렷한 것이 지금 내가 조금 나이가 44살 돼가지고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러지. 내가 이래도 88년도에 강원도 미스 코리아 집까지 처먹은 년이오. 근데 내가 무식하게 못 배운 것 같아? 내가 이래봬도 이하 여자 대학교 4년제 유아교육과까지 나온 년이요. 근데 내가 여장수 될지 누가 알았나? 너들의 인생은 아무도 몰라. 지금 행복하다고 나중에 안 좋은 일이 꼭 생겨. 그래서 내가 언니가 다 일러줄게.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뭐 재물이 막 들어오잖아. 많이 챙겨놔. 이 재혼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야.
내가 한 10년 전에 한 14억이 들어오더라고. 내 시부랄게 이게 왜 들어오지? 해서 내가 엿장사를 한 5년 안 한 적이 있어. 언니는 말할 때가 다 싫어야. 진례도 알아. 그래가지고 아들 막 여팔러 다닐 때 나는 엿을 안 팔았어. 사업한다고 전 유럽, 그 다음에 몰디브, 그 다음에 저기 베트남, 중국 어디야 거기 필리핀 이런 데만 다녔어. 그래서 그 사기단에 걸려서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야. 내가 지금 힘들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시간이 주어지면 나는 천국 다니면서 자꾸 내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즐겨야 돼.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놀러 다닌다? 개뻐. 어떤 노 할머니가 말한 적이 있어. 뭐라고 했냐? 92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뒤들어. 언니가 맨날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나이가 먹어서 서운한 게 절대 아니다. 내 머리에 흰머리가 있어서 절대 서운한 게 아니야. 내 눈가에 얼굴에 주름이 있어서 절대 억울한 게 아니다. 왜? 나 한번 놀아보고 싶었는데 그 놀아보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가장 서운하다 이 말이야. 내가 놀라고 했더니 벌써 내 무릎하기 아프고 허리 아프고 눈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 어떻게 놀러 다닐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일해. 그 다음에 놀 때는 막 놀러 와. 알겠죠? 내 삶을 즐기라 이 말이야. 음악 준비됐나? 자, 지금부터는 우리 최고봉 공연단 해가지고 우리 진례 딸까지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마음껏 모든 애군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한 번에 음악 나오게 박수와 함성 아마 한 번에 해줄 수 있나? 제발 해줘라. 내가 부탁한다. 자, 멋지게 넌 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저파리 오빠 그러시긴해. 아 하이팅. 야 음악이 안 나오잖아. 거놈 미쳤어. 이거 지금 요즘에 한 6개월 만에 최고 많이 나왔는데 아 저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오늘 뒷바스 입고 지금 쇼하려니까 기가 막혀. 미안해 엄마. 근데 박수치고 소리 지르는 건 내 건강에 좋아. 손바닥은 오장육부의 혈이 있다이. 다시 한번 가자이. 박수와 함성.
더 갈까? 그만 에콜 에콜 해. 막 표현해. 우리는 어떤 새끼가 잡아갈 사람이 없어. 어 플리스가 와서 잡아가지 않아. 엄마 막 소리 질러래. 알았지? 한 번 더 가. 어 확실히 열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대중축제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박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밥하러 주란 얘기야. 가자. 엄마 뭐 드릴까? 먼저. 야, 우리 엄마 멘트에서 얼마나 힘들냐니까. 하나님 밥 하나 주세요. 야, 옆에서 우리 옛날 음악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얼마나 좋니? 언니도 하나 팔아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엄마 봐. 지하에서 아마 보이네. 언니 좀 고마워. 그래, 뒤에는 먼저 다녀야 돼.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뭐 먹었다? 너 뒤에 오면 되게 반응이네. 먹어봐. 호박이 진짜 맛있어. 한쪽으로 물리지 말고. 제리야, 떨어져가자. 그쪽은 아무도 없잖아. 니가 좀 죽을 데가 없어. 뒤에 웃잖아. 언니야, 니가 좀 받아줘. 불만해서 다녀. 안녕하세요. 젤리에요. 주름기도 있어. 치약 있지? 치약 갖고 와, 치약! 다 있어. 치약, 치솔, 비누, 다 있네. 너도 계속 다녀, 뒤에. 치솔, 치약, 없어, 없네. 무조건 많어. 비누도 있어. 고마워. 치약. 이거 진짜 비싼 거다. 이게 만원이고. 거기서 치솔 줘. 아유, 치솔 줄게. 아, 이게 나. 자, 시솔. 만원, 만원. 야, 시솔을 팔자, 내가. 너 사다가 갖다 드릴게. 조금 이따 손을 들어. 치약도 있지. 치약 여기. 너 센터로 쳐봐. 이게 만원. 우리는 통장님들 이거 다 써. 그래. 4만원 기억할게. 시솔 치약 필요하시면 말하세요. 뭐 드려? 몇 만원어치 드려, 몇 만원어치. 몇 만원어치? 고마워. 엄마 4만원? 알았어. 어쩌? 젤리, 젤리 만원. 아이고, 젤리 병아들이 다 사줄게. 고맙네. 안 사는 것들 인간이냐. 이렇게 다리 좀 보지 말고. 몇 만원어치? 오빠 고마워. 몇 만원어치? 아가도 다 담아드릴게. 치약 좀 갖고 와봐도. 아가 배우는데 몰려다니는 거 지금 무섭죠? 그래 우리 겨우 못하지만 너들 평생 엿 먹어. 그래 엄마를 먼저 뭐 말을 해. 알겠어. 여자고 찔냐고 무슨 일이고. 치약이고 치약 한번 써봐 엄마. 무슨 일 그게 많어. 내가 어제 새벽 3시까지 했어. 그래 시원하고 시골 치약도 만원치에요. 예. 없는 게 없네. 그리고 장군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동료시에요.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여기 있어요. 예. 팬도 감사해요. 아버지 앉아. 내가 앉아 할게. 그리고 또 어디에요? 왜냐면 살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없네. 왜? 생활에 다 필요한 거를 지금 뒤에 우리 부장님도 오셨어. 내가 싸게 다 갖고 온 거야. 이거 팔아봤자 얼마 남나. 아이고 그래. 자 1초만 가겠습니다. 제 공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버지 뭐 안 남나? 뭐하나? 제가 가서 비수기 쪽구에 힘이나 주지 말고 이렇게 땀 흘리는 아들한테 그러면 잘해라. 엄마 뭐 샀는가? 어휴 시설 감사하고 엄마 누룽지 먹어봐. 아유 우리 길 가만히 있거든. 진짜 내가 밤새도록 잘했다. 아니 태반비도 있지. 이거 태반비도 집에 갖고 와. 진짜 이거 쓰신 분들은 알아요. 저희같이 화장 진하게 하신 분들은 이걸로 한번 화장 싹 지워봐. 크림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신랑 브라질 냄새 나면 그거 빡빡 쓰라 그래. 그 다음에 이걸로 머리 감아도 너무 좋아. 태반비도 만원이네. 그래. 너. 자, 20초 남았다, 20초. 아우, 웬일이 여기 안 먹는다, 야, 나보다. 그리고 7이야. 여기 안 먹으면 젖이라도 한 번씩 마시게 해줘, 이현아. 뒤지고 나면 다 썩을 물건들이야. 그래, 애기다 손댄다, 너. 그래. 야, 그거 좀 가자. 자, 10초 남았어, 10초. 10초. 10초 남았어. 그리고 막내 아들 엄마 4만원.
남자 잡으면 남자 잡으면 나 이따가 하나 갖다 드려야 해. 빨리 해야 돼. 이제 물건도 어제 사람을 보지 마. 돈을 받아. 엄마 돈 꺼낸 거야. 어? 뭐 드릴까? 저거 그만 주신 거야. 자존심 뱉어 주세요. 세상에 자존심을 올려 많이 주세요. 그냥 마음 같아도 해드리는데 정말 너무 감사. 아니요 이거는 제가 머리 맞춰서 깔게요. 자존심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거 저것도 티피라는 거 알고 내가 안 나눠줬어요. 너들은 없다 인간들아. 이게 자존심이 10만 원이야. 음악 계속 켜. 애들이 계속 다니자니. 한번 남봐요. 자존심이 이래 비싸. 뭐 안아 니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아유 야야 뭐 이런 거 벌써 들고 그러나. 아니 호전 뭐 호전 좀 아직은 찍힌 것 같아. 살이 빠져 가지. 호전 걸로 이상한 걸 해가지고. 따라 건물을 지약을 내게. 이게 제 후원 속에 하필이면 내가 이걸 선택을 해서 내가 미친년이지. 다른 사람들은 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 예뻐. 아유 누가 그랬어요. 아유 감사해요. 선글라스 끼니까 그래. 벗으면 그래. 벗으면 너도 아유 내 눈구녕이 잘못됐구나 생각날 거야. 엄마 뭐 찾아. 아우 뭔 조시를 한 사발이야. 앉아 언니야 저도 무거운데 얼른 와. 엄마야 그 저 큰 언니 좀 앉히게. 아유 아무데나 앉아. 아우 조심 무거워 앞으로 쏠리자니. 야 엄마를 앉혀. 어? 니네 엄마나? 니는 대백에서 여기까지 왔어. 공주에 있지. 아유 꼭 나한테 저런 것만 걸려가지고. 오늘 왜 혼자 왔어? 오빠하고 동생은 안 데리고 왔어. 왔어? 엄마 맞구나. 앉아. 아니야. 니는 공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엿도 안 차먹나. 예? 최주봉 오빠요? 최주봉 오빠는 죽었고 최주봉 오빠가 있는데요. 최주봉 오빠는 재작년에 뒤졌어요. 메인 무대에 우리 최주봉 오빠. 오빠를 봤디야. 우리 첫사랑 단장님. 난 또 최주봉이라 해서 깜짝 놀랐다. 아니 최주봉은 누구냐. 최주봉이 있다고? 아까 메인 무대에 오늘 단장님하고 권우가 갔거든. 아이고 그래. 아유 울었구나. 한 시간에 티켓을 나가 7만 5천 원. 그래 둘이 나가서 한 잔 먹고 그래. 그래. 아직이 살아있어. 울었구나. 어떤 오빠. 이거는 못한다고 오늘. 오빠가 왔대. 이건 뭔데. 알았어 떨어져. 지금 오빠가 왔대. 지금 안 돼. 들어가 있어. 내일은 오빠 데리고 와. 그리고 최주봉 하면 내가 바로 데리고 나갈게. 주봉아 들어가 있어. 야 나 살다 살다 최주봉 깜짝 놀랐다. 아니 그 영화배우 이름 있는데. 아이고 지금도 인기 좋아 언니. 뭔 소리야. 최주봉 나오면 난리나. 감사해요. 아이고야 시간이 빨리빨리 간다 야. 아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언니가 너무 좋을 때가 말라. 이게 약을 많이 먹으니까 목 아픈 약을 많이 먹으니까 약이 세. 그래 자꾸 목이 말라. 좀 한잔 먹고 할게 뭐 좀. 자존심 10만원 들어온 거 몰라? 이럴 때는 음악을 쫙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스타?
자존심인데 뭘 잘못한 것 같아. Yeah. 아, 이거 11시에 안 하시는데 저것도 하루에 잠을 3시간 자니까 정신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언니야 나를 시켜. 젖을 좀 벌렁대지 말고 앉아있어. 누굴 찾는데 이름이 뭔데? 오빠! 박영규! 야 저 큰 오빠 빨리 와라. 내가 부담스러워 죽겠으니까. 용규야 빨리 와. 여기 옆에 좀 앉아. 아이 뭘 이렇게 웃는 거야. 니네 오빠 조시 안 커요. 조심해요. 넘어지면 자빠지니까. 야 좀 벌려봐. 저쪽에 좀 앉아봐. 여기 앉으세요. 야 요즘 만원은 제가 갖다 드려. 좀 손님이 오면 절대 좀 하고. 지금 최주봉 오빠 지금 팬이 오셨는데 울고 불고인데 오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우리는요. 아니 우린 다 먹었는데 엿을 안 드신 것 같아갖고. 자 악어배. 아이 돈 안 돼. 돈 받지만요. 야 좀 갖고 와. 받아도 돼요, 대장님? 받아, 받아를. 엿 먹어요. 네, 알았어요. 자존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방금이는 좋아하는 분 있죠? 자존심으로 가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장만, 다섯 장만 갖다 놔. 왜 웃어? 나 엄청나게 많이 팔았대. 엄마, 왜 이제 기질로 왔나? 좀 빨리 와. 아유, 잘 지냈나? 아유, 그래. 생님 잘 나오고. 그래야지. 너 가만 놔둬. 이게 다섯 장이야. 어? 야, 체리야. 숫자를 야가 베트남에 와서 숫자를 잘 몰라. 아유, 진짜 사람이 요즘에 없어. 잘 베트남에서 수입을 했더니 이렇게 잔금이 음반이 있어요. 네, 몇 장 안 남았어.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공연 중에 오시면 돼요. 안에 잔금의 3가 또 제 사진가 19곡이 수록이 돼 있어요. 여기 CD도 있고 하얀 게 잔금이라고 쓴 게 USB예요. 이거 그냥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제작비가 우리 작사 작곡가가 철이 선생님 공산화가 철이 선생님한테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한 1600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드릴 수 없고 필요하신 분은 3만원 3만원에 드립니다. 왜 그래? 오줌 듣고 싶어도 움직이지 마. 내 총 가져와. 총 내 총 여기서 내 공연 끝날 때까지 움직이는 것들을 총 다 쏴버릴 테니까 운전이 단기해. 니는 왜 그래, 똥구녕이? 어? 뭐 생리대 달라고? 생리대 언니한테 있어. 아무튼 지금부터 움직이게만 하고 나도 이제는 악만 남았어. 옆팔라면 도망가고 옆팔라면 도망가고 아주 나도 지겨우니까 엄마, 대안아 엄마는? 아유 세상에 세월의 염색이 이렇게 잘 됐는가. 아유 나도 얼마 안 남았네. 너들 평생 젊은 거 같지? 다 엄마 같은 그런 날이 온다. 우리가 젊은 날 행복하게 지내. 뭐 음악이 준비돼 있지? 내 다음에 누구야? 필요 없어야 필요 없어. 내 다음에 누구야? 건우야? 티파스 지금 못하는데 큰일 났네. 아다다시오 해야 돼. 야, 네 야간이었잖아 어제. 일부러 지금 바꿔서. 알았어. 절대 혼자 죽지 않네. 이놈아! 그렇지, 이런 거 좀 해주고. 아유, 감사해요. 친구 소개 좀 잘 되시길 빌고. 우리 장금의 자존심 작사 작곡가 군산아가 예, 다음 주에 여기 도착하실 겁니다. 군산아가! 우리 좀 우리 작사 작곡가 선생님 노래도 많이 좋아해. 근데 우리 선생님 다 컸어. 철이야, 사랑해. 시부랄 때 요즘 보이지를 않아. 그리고 단장님한테 뭐라 얘기했는지 오늘 좀 면담이 있겠습니다. 뮤직 가자! 휴! 태포 좀 땡겨주고 키 좀 맞춰줘. 얼음을 넣어줘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비누 빨 줘. 비누. 비누 빨 줘. 아, 아 죽겠다. 아, 또 그냥 나 아프고. 아, 죽겠다. 빨리빨리 와. 지금 시간이 없자. 자, 아까 우리 언니들이 산 거 태반 비누. 어, 이거는 돈 태반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우리 15년 팔았어. 안에는 세 자루가 있어. 한 자루에 젊은 분들 있잖아. 봐봐. 어? 네이버에 보면은 12,500원씩 판매가 됩니다. 우리처럼 진하게 화장하신 분들 모공 싹 크리지 클립이 필요가 없네. 요걸로 얼굴 싹 우리는 품마님들이 이걸로 다 세수해. 그 다음에 머리 아버지들 불알통 온몸 바디 크렌저가 필요 없는 돈 태반으로 만든 태반비누 향기 끝내줘. 세 자루 얼마? 만원. 자, 행주비누. 엄마들 행주 우리 영자엄마 친정엄마도 강원도에 있는데 행주를 맨날 밖에 쓰라 세수대야 내가 왁스를 넣고 삶네. 삶을 필요가 없네. 요 안에 쓱싹쓱싹 요술비누가 세 자루가 들어있어. 우리 봐봐 품마님들 발바닥 11시 12시까지 일하면 새까매. 이거 조골이 새까매. 자, 건우 하얀 바지 새까매. 뭘로 빠나? 어제 단장님이 이것도 하나씩 다 줬어. 이걸로 빱니다. 세 자루에 만원. 이거 팔으면 1,100원 남아. 진짜야. 물가가 다 올라서. 이거라도 여러 명이 많이 팔아줘야 됩니다. 한 바퀴만 돌겠습니다. 어? 열심히 할게. 하나씩만 팔아줘라. 제발.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래. 표도 없고 밥도 없고 이거 하나 팔아달라는데 꼭대로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엄마들 어? 아유 어쩌면 이러나. 대출 공사가 됐나 안 됐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버지 몰라드릴까? 예, 네, 아버지 이걸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돈 해결다가 죽일 때 가져갈 거야. 어, 아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냥. 응, 엄마도 샀어? 언니 어디 있어? 샀어? 아까 샀다고? 아까 비누 판 적이 없는데. 어, 엄마, 엄마, 비누 세수비누 한번 써보세요. 세수비누 하나 돈 줘봐. 감사해요. 예, 그다음에 꺼내서 예. CD! 야, CD 갖고 오래 가나. 언니 CD 한번 가볼까요? 언니는 CD하고 USB도 안에 있거든요. 좀 이런 거라도 하나 사주세요. 얼마나 이쁘게 나와서. 3만원, 3만원. 예, 3만원. 아, 요거 하얀 게 USB예요. 감사해요. 요거, 요거 CD고. 또 안에 내 사진도 있고. 당근이 사연도 적혀 있어요. 언니도 하나 갖다 드릴까? 3만원 있어도 살고. 얘 CD! CD 갖고 와. 이 멍청하더라. 이 멍청아. 이 오빠를 봐라. 뭐 비누 사게 생겼냐? 여러분 감사합니다. CD 13만원, 13만원. 어, 정말 감사해요. 요거 한번 안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존심이 제목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힘들어. 예. 자. 감사합니다. 한 바퀴 좀 돌아봐. 엄마는 뭐 드려요? 왜냐면 안에 USB도 있고 너무 좋아서 그래. 이제 빨리 앉으세요. 아까들 재방송이 많네. 재방송이. 빡끗빡끗 웃고 다녀. 잘 지내셨죠? 그래도 여기 오니까 이렇게 인사님하고 사모님 보네. 항상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요. 예. 비누 두 개 세트로. 아이고, 언니. 요거, 요거는 행주비누고, 요거는, 요거, 세수비누. 빨리 비누 더 가져와. 아고 빼고, 세트로, 세트로. 세트로. 아유, 고맙네. 요거 아고 빼고 하나 주려고 그냥. 그리고, 아이고, 엄마 비누 향을 맡아봐. 정말 좋아. 야도 하나 주고, 엄마 좀 향이 끝내줘. 그 다음에 머리 감아도 돼. 그 다음에 바지 그린저 필요 없어. 그래요. 감사해요. 예. 왜 웃고 지내래요? 잠깐 있어 봤는데. 예. 여기. 여기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왜냐면 우리 건우 품마님은 나와서 공연만 해야 돼요. 예. 예. 다른 미스 프로세 출연을 하잖아. 뭐라고? 뭐 사라고? 뭐 사면 돼, 엄마가? 네 엄마니?
아유, 엄마 뭐 하나 사드려 내가 진짜 엄마 하나 사드려. 어? 용자야. 아유, 엄마 그래서 안 돼. 아유, 아들 사준다니. 어, 만 원, 만 원. 어, 어, 여, 여, 아 여보, 여, 그렇지. 어, 요새는 제가 특별히 계약을 하려 섞어놨어요. 예. 아, 뭐, 그러니까. 어, 진짜 한 번 아, 그랬어요. 사셨어요. 엄마 뭐 샀어요? 예, 그래요. 좁은 데는, 어, 어. 너무 추워요. 넘어지겠다. 얼른 와요. 예. 오빠, 오빠들 탔다. 아, 아 앉아있는데 3시간 넘었는데 이따가 끝나고. 아유, 개운해. 야, 힌트 다 쓰려면 이거 가지고 와. 어, 힌트 하나 갖고 와. 어, 이거 해장님 하나 드리자. 그 다음에, 우리 진례 언니. 성공할 때까지 좀 잘 봐주세요. 어, 예. 예, 하고 어, 엄마한테 인사해. 어, 예. 아무튼 건강하셔야지 우리 딸 잘 될 거고요. 예. 아, 뭐 여기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언니랑 가줄게. 오늘 한학상 지난 동안 오자 오자 이름부터 지금 막 이혼해. 도장 막 찍고 아이디만 내가 이쁘고 나와.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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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꽤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아, 이거는 언니가 작년에 파타야 공연 갔다 오면서 38만원 수입해온 거야. 아, 누가 웃어? 어? 이거 필요하다고? 어, 웃었다고? 어, 그랬다고? 뭐 샀어? 뭐 산 거 있나? 어, 뭐 샀는데? 뭐 개불아 산 것도 하나도 없네. 오빠 여기다가 만원어치 내가 엿 담아줄게. 야, 엿 갖고 와. 여기 만원어치 내가 주는 거. 그러면 뭐? 그럼 뭐 줘? 어디 샀나? 어디 불알 틈에 숨겨놨나? 조금 있다가 건우 잘하면 또 팁도 주고 그러세요. 네, 공연비도 주시고. 어, 늦었어. 들어가 있어. 자, 아 내가 이게 수심이 조금 약하네. 에휴, 기왕 살 거 할부로 하는 거 조금 50만원만 더 드릴 걸. 여기서 저까지는 괜찮은데 이 마이크 언니가 샀거든. 근데 저까지는 괜찮은데 저기 선을 넘으면 좀 지식되네. 앉아 앉아 막 앉아. 지금 부수님 이제 일부러 갔어. 이제 앉아 엄마. 그래 다 앉아. 엄마 앉으라고 깔아놨잖아. 그래 그렇지. 아이고, 어디서 왔는데 기장갈매기하고 그거 해놔. 망상에서 왔다고? 망상이 우리 강원도인데 안산, 안산. 아니 내가 기분형도 좀 어둡네 엄마. 땀을 많이 흘리고 막 그러면 좀 그래. 엿을 좀 갖고 와봐. 아까 그 담아놓은 거 엄마들 안산에서 여기까지 왔다. 엄마들 타임을 딱 맞췄어. 지금까지 계속 뭘 팔았네. 지금부터는 공연이 시작돼. 어, 여기 엄마들, 안산 엄마들. 내 안산에서 8개월 살았네. 어, 엿먹어. 어, 엿감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근데 옛말에 그런 게 있더라. 엿장사가 준거 공짜로 처먹으면 300원 비벼 처먹는다, 나는. 안산 언니들 먹어. 어, 엿먹어. 자, 이거 가져가라, 막내야. 불화통만 흔들고 다니지 말고. 아유, 그래도 오래 살아. 얼마 남지 않았어. 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니의 맞고 우리 나훈아 선생님 노래. 제가 자존심을 강남에서 음반 제작을 했는데 같은 엔지니어입니다.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물건 사주시고 제 음반 사주신 분들, 팁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끝나면 빈속 틀어 준비 어 거기 출연해가지고 예 이병훈 다음에 예 상관은 알아 나와요. 저쪽에서 쳐다보면 가슴이 울리는 오늘도 울고 있는 자존심
너무 이뻐. 고마워요. 예, 우리 저거 자 나오면 박수 많이 쳐줘. 거 있잖니, 여운 거, 어? 갈매기, 응. 빨리 해. 카우보이. 아! 자, 장면은 이 노래가 맞습니다. 너무 노래하고 장면에 올라가고, 어? 미스터 트롯 출연한 우리 미스터 거룩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편 하나 온다 했는데 시부랗게 청주에서 2시에 출발한대. 결국은 시부랗게 성문이 온다 했거든. 내가 뭐 언니가 후라이팬만 있는 줄 알았지. 성문이 개놈을 준다고 온다 했는데 내 끝나도록 안 오네. 차가 많이 밀리나? 그럼 새벽에 출발을 했어야지. 남들은 다 새벽에 6시 차 타고 오는데. 아휴, 좋다 싸 된장찌개. 언니 좋댔어. 야간에 뭐 시간 되면 나 새벽 3시에 올라가지 뭐. 자, 지금까지는 장금이었고요. 예, 너무나 여러분들 사랑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을 울리고 웃긴다는 게 여간되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뿐만님들 한 분 한 분 올라올 때마다 많은 기운 좀 주시고, 네, 박수를 좀 많이 쳐주시고, 이거는 건강에 좋잖아요.